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터키 안탈야에서 10일간 여행을 했었는데 한 호텔에서만 묵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호텔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호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부피가 좀 큰 쓰레기가 생겼다면서 밖에 있는 큰 쓰레기통에 버리고 식당에 가겠다며 이따가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몇 분 있다가 식당에 갔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객실로 갔는데 거기에도 남편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식당에 갔는데 아직도 없더라고요. 그때 식당 매니저가 보였어요. 매니저에게 남편을 보았냐고 물었더니 봤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봤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남편분께서 러시안 걸 두 명이랑 객실로 가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웃고 저도 웃었어요. 몇 분 지나자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오는데 식당에 있던 사람들도 직원들도 저도 모두 웃었어요. 남편은 식당으로 들어오다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웃으니까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남편은 상황 파악을 하려고 두리번거렸지만 알 수 없었죠. 제가 손짓으로 우리 쪽 식탁으로 빨리 오라고 불렀어요. 남편이 자리에 앉은 다음에 제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제야 남편도 웃었어요. 어디에 갔었냐고 물었더니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호텔 옆의 골목이 예뻐서 사진을 좀 찍고 왔다고 했어요. 사진을 찍었대요. 네, 사진을 찍었대요. 부부 사이에는 언제나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안탈야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있었어요. 그 콩쿠르 홍보 목적으로 전차 안에 피아노를 놓아두어서 사람들이 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남편이 즉석으로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그때 기분으로 연주한 것이라서 원래 아리랑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때 연주했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